좀 드세요. 아이고 천천히 먹어. 체하겠어. 아유 괜찮아요 장모님. 제가 딴 건 몰라도 소화력 하나는 타고 나가지고. 아니 근데 여태 밥도 안 먹고 뭐 하고 다녔어. 결혼 준비도 좋지만 배는 골치 말고 다녀야지. 아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좀. 아. 다이랑 싸웠지? 그래서 밥도 안 먹고 헤어진 거지? 장모님, 다이 말인데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요? 아니 저는 조금이라도 자기 편하라고 학교에서 가까운 집 찾고 있는 거였거든요. 좀 공부방도 좀 따로 만들어주고 싶고. 근데 예산 초과라고 안 된대요. 대출을 왜 받냐고. 아니 저를 완전 경제 관념도 없는 한심한 놈 취급을 하는데 진짜. 아 속이 상해가지고 정말. 아. 아이고 맞아. 다이 걔가 좀 그런 데가 있어. 융통성 없이 고집만 세가지고 신랑 맘도 몰라주고 말이야. 아이고 그냥 지집에 그냥 혼꾸녕을 좀 내야 되겠어. 어디서 그냥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니 장모님 그 혼꾸녕을 낼 것까진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제 의견에 귀를 좀 더 기울여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 바람인 것 같아. 아우 아니야 아주 혼나야 돼. 걔 고집 그거 꺾어 놓을 필요가 있다니까. 아니요 장모님 제가 또 그 다이 고집 덕분에 장가를 가는 거기도 해서요. 네. 혼내진 말아주세요 장모님. 네. 그래? 그래 먹어 그래 드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아니 어머니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예산 오바다. 차라리 18평짜리를 하자 그랬더니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아니 대출은 남의 돈이잖아요. 왜 남의 돈까지 빌려서 그렇게 큰 평수를 가야 되냐고요 신혼살림에. 돈 문제면 내가 예산을 좀 더 잡을 수는 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신혼에 누가 그렇게 큰 집부터 시작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예요 어머니. 어? 재석 씨가 은근히 즉흥적인 데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 경제관념이 조금 꽝이에요. 맞아. 어릴 때부터 용돈 주면 주진이는 쓸데 쓰고 남은 건 착실하게 모으는 편이었고 재석이는 얼렁뚱땅 꽂히는데 확 쓰고 모자라면 지영 앞에 꾸우고 안 갚기도 했었어. 그냥 까딱 잘못하면 빌어먹을 놈이야 그러면. 아니 뭐 그렇다고 빌어먹을 것까지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머니. 돈을 막 쓰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비싼 걸 선호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어쨌거나 야물딱지 지난지 그놈이. 내가 한번 된통 뭐라 그럴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잘 상의해 볼게요. 그럴래? 그래.